네, 안녕하십니까? 목소리가 많이 좀 잠겼네요. 오늘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. 제주도 이제 하이킹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77km를 가야 돼서 좀 새벽부터 빨리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제 빵꾸도 나고 타이어도 터지고 비도 맞고 참 어제는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. 다행히 이 표선 면사무소에까지 다행히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자전거포가 있어가지고 모든 수리를 다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아무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이제 무사하게 안전하게 배에 탈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아무튼 이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 가지 원래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던 게 다시 한번 새로운 충전을 얻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정리하고 하고 왔는데 막상 자전거를 타니까 여유가 없어요. 그럴 여유가 없어요. 힘들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것 같습니다. 뭐 내가 지금 바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럴 여유력이 없어요. 일단은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잠을 못 자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이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일상을 잊고 복잡한 감정을 잊고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달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아무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열심히 또 달리겠습니다. 달릴 때도 아무 생각 안들 거예요. 힘들기 때문에. 아무튼 여러분들 무사히 제가 오늘 배 타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또 화이팅!